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BC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BC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챕터 20은요, 이거 빌딩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인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뭐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 챕터가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빌딩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컨스트럭션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뭐 건축업체도 아닌데 이걸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도 나와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챕터 하나에서 이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잖아요. 보통 한 문제잖아요. 보통 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건축에서 일해본 사람인데, 이거 일을 했어도, 저 이거, 저기, 제가 실제 시험 볼 때, 이 챕터 20 문제 나온 거못 맞췄어요, 답을. 제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그 유리창 이런 걸, 유리창 이런 거할 때, 그 에너지 에피션시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건 뭐, 이중창으로 한다, 삼중창으로 한다, 뭐, 그런 다음에 뭐, 반사각,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기가 완전 제가 처음 보는 단어가 다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예. 왜냐면 건축 용어이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주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챕터 20에서 겨우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는데 내용은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럼 이거 공부한다고 외울 수 있냐고요? 못 외워요, 이거. 못 맞춰요.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건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에서 중요한 게몇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몇개 풀어보시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겨우 한 문제, 두 문제니까. 쓱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문제나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건축 스타일이 이렇게 있대요. 이런 거 문제가 나와요. 이거 우리 시험은요, 그림을 하나도 안 줘요. 안 주면서 말로 설명해서 이런 게 뭡니까?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도 못 맞추겠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 이거는. 임파서블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맞추고, 이거를. 불가능한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저기, 집을 지을 때요. 뭐, 이렇게, 저기, 그런, 저기, 나무를 쓸 수도 있고요. A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A로 형태로 돼서 A프레임이라는 거, 뭐, 브릭도 있겠고, 이거, 요, 웨스턴 플랫폼,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하라는 됐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캐나다에서 하우스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거 지을 때 뭐로 제일 많이 지냐면 우드, 나무로 짓죠. 나무로 짓는데 나무로 짓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하우스나 아니면은 그런 저기 타운하우스를 우드로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드로 짓습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이게 친환경이니까요.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하지만요. 다 그럼 개소리예요. 다. 팩트는요.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저렴이라는 말은요. 금액도 저렴하지만 시간. 이걸로 저희 나무로 지을 때 시간이 훨씬 적어요. 싸니까라는 거지, 우드는. 무슨 건강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건강 생각해서 하는 우드 공법이라면, 무슨 뭐, 저기, 어디에요? 뭐, 뉴질랜드나 아니면 무슨 노르웨이에 무슨 저기 나무 갖다가 하는 거. 그거는요, 엄청 비싸고 엄청 오래, 하여튼 그래요.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 캐나다랑 미국에서 나무로 집을 짓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싸니까. 시간도 절약, 돈도 싸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드로 한다. 그것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틸 프레임. 자, 철조로 철로 이렇게 골조를 올리겠대요. 이거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안 써요. 특히 어디서 안 쓰냐면 이거는 빌딩 같은 데서는 사용을 거의 못해요. 뭐냐? 콘도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번 챕터에서 배웠다시피 빌딩 바이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빌딩 같은 데는 반드시 파이어, 그, 뭐야,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불 나거나 이래서 사람 죽으면 안 돼요, 많이. 그런데, 만약 이런 빌딩에 불이 나면, 철은 어떤 특성이 있죠? 철은 휘는 특성이 있어요, 뜨거우면. 그러면 이 스틸 프레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